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이며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인 뇌졸중은 특히 겨울철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강규식입니다. 뇌졸중이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뇌의 일정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힐 경우에는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뇌로 향하는 혈관이 터질 경우에는 뇌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사시사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겨울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급격한 기온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뇌에 피가 잘 공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이 혈액의 그 점도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역시 그 뇌경색을 잘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들의 발생 현황을 보면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혈관의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혈관이 점점 좀 좁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이 잘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더욱더 겨울철 뇌경색이나 뇌출혈 발생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그리고 한쪽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뇌졸중의 증상 네 가지로는 이웃, 손발, 시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하고 웃어보았을 때 입술이 한쪽으로 처지는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술이 한쪽으로 처진다면 안면에 마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 양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손이 밑으로 처진다면 그쪽 손 또는 팔에 마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 발음인데요. 발음이 어눌해진다고 하면 언어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선. 양 눈이 한쪽 방향으로 처져 있고 시선이 한쪽 방향을 계속 향하고 있다고 하면은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졸중의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놓치면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야지 혈전용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증상 발생 6시간 이내에 내원하신 경우에는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6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하시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몸 상태가 약간 안 좋아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방치하는 경우 며칠 뒤에 또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도 완벽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오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뇌졸중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뇌졸중을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음주, 흡연 등이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본인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름기 있고 짠 음식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는 것이 좋고 과음도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과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뇌졸중은 한번 발병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뇌졸중이 한번 생기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발생할 확률은 10명 중에 1명 정도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년 이내에 다시 발생할 확률은 10명 중에 2명에서 4명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에 한번 발생하신 분은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뇌경색의 경우에는 항혈소 판제라든지 항응고제 같이 피해 응고를 약화시키는 그런 약들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언론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과신하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건강상의식을 등한시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하신다면 그거는 큰 도움이 안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건강상의식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뇌졸중의 증상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119를 누르시고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아서 응급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그런 질환이고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